어느 한 기업이 현대차 얘기입니다. 뭐 실제로 파업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파업 결의 결정은 됐어요. 김종욱 기자. 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이제 결의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다시 좀 위기감이 불고 있는데요. 앞서 현대차 노조는 전날이죠. 7일 이제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이후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제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투표자의 83%가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018년 현대차 파업 당시에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 찬성표가 몇 표였나 봤더니 65%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83%니까 조합원들의 파업 의지가 과거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또할수 있겠습니다. 앞서 올해 현대차 노사는 임단협을 놓고 13차례나 교섭을 벌였는데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말에 이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서 노조는 향후 중노위로부터 이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인 파업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중노위는 이제 노사 사이에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미 노사 간에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3번이나 만났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조는 오는 12일에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13일부터 합법적인 파업권을 이제 확보하게 되니까 말 그대로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임금 인상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고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절충안을 또 제시한 것 같은데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또 MZ세대들은 또 정년 연장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게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아, 이재 기자군요. 이게 지금 보면은 문제는 돈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희생 덕에 이렇게 기업이 큰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사가 제시한 그 임금 인상분이 있는데 이게 터무니없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협상 제시안이 있는데 양측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요. 일단 노사,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3번 정도 만났잖아요. 그런데 13차 교섭에서 협상 제시안을 보시면 사측이 보는 겁니다. 기본급 5만 원 인상, 그리고 성과금 100% 플러스 300만 원, 그리고 품질 향상 경력금 200만 원, 그리고 올해 특별주간 2연속 교대 10만 포인트 등을 내용으로 한 협상 제시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현대차 노조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대신 노조는 기본급 9만 9천 원 인상, 그리고 단기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전기차 생산에 따른 일자리 유지, 이렇게 하면서 당초 요구안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강대강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이게 좀 우려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현재 현대차로서는요, 아시다시피 정의선 회장이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른 후 맞는 첫 번째 파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도 분한감은 꽤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 파업을 실행하기보다는 이번 결의를 하나의 카드로, 그러니까 교섭의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측이 만약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요구안을 가져올 경우 8월 초 휴가까지 타결 여지가 있다. 이런 또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만약 이제 파업에 돌입을 하게 돼도 2018년은 그 전면 파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부분 파업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또 결과를 두고 봐야겠죠. 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우리나라 근로 손실 일수 보니까요. 아, 엄청나네요. 일본을 비교해 보면 193배라는 분석이 나와 있군요. 김종욱 기자. 네, 공교롭게도 오늘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제 우리나라 노사 관계가 너무 대립적이고 또 후진적이다.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크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현대차 오늘 노조를 저격한 타이밍처럼 보이기도 그러네요. 하는데요. 그 보고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니까요. 지난 10년간 근로 손실 일수, 그러니까 근로자가 1년 중에 파업 때문에 일을 못한 날을 집계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1,000명당 근로 손실 일수가 연평균 38.7일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은 어떤가 봤더니 영국은 18일이고 미국은 7.2일,
그것도 독일은 6.7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여기서 우리 이웃나라인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0.2일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로 손실 일수가 일본의 무려 193.5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한경위원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는 말 그대로 파업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 세계 노사협력 순위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국이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지만 대부분 전 세계 최상위권에 좀 올랐거든요. 그만큼 노사협력이 잘 되고 또 분위기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조사 대상 141개국 중에 130위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의심의 여지 없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런 그 기사들이 최근 들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사 관계만큼은 굉장히 대립적이고 노동시장도 굉장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또 주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또 돌아오기 때문에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의 보고서 이고요. 노사 관계 역시도 과거와 좀 작별을 하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선진국과 같은 길을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차 노조를 두고 최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귀족 노조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좀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저희 유튜브 생방송 댓글 창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네.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맞아요. 같은 비판이 네. 올라왔는데요. 네.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분명하고요. 또 업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경영 불확실성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코로나 또 반도체 부족 현상 그래서 자동차 주문에도 6개월, 1년 기다렸던 이런 상황 사실 조금 노조 쪽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좀 감안하시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합의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유튜브 댓글도 역시 일반 시민들은 많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일단은 또 그 정선 이게 지금 체제에서 첫 이게 만약에 실제로 진행된다면 첫 파업이 되잖아요. 그럼 뭐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 이슈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정말 현대차가 현재는 삼중고를 겪고 있구나. 첫 번째 코로나, 두 번째 뭐 반도체, 세 번째 네. 이제 노조까지 이런 부분으로 고심이 좀 클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파업은 사실 그동안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의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존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주가는 현재 파업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반영된 상황이고요. 현재 노조 측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측이 제안한 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역시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파업 리스크는 결국에 하반기에는 실적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지목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보셔야 되는데요. 이에 실제 파업이 진행이 되는지 또 그렇다면 그 기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됐을 때 생산 차질로 인해서 실적 악영향 무시할 수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은요. 파업이 어느 정도 실적에 영향을 미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불확실성 이 정도로만 작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도 일단 양호하고요. 수출 판매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내겠다 플러스 전기차 판매 확대에 대한 그런 양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런 풍부한 모멘텀 때문에 결국은 우상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 맥락이 좀 잡히는 듯합니다. 현재는 네. 여기까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